사랑해요. 사랑해 아저씨. 그 시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애절한 로맨스의 아이콘이자 누구든 만났다 하면 설렘을 폭발시키고야 마는 케미요정 임수정. 선배 나 좋아해? 내가 또 헛다리 짚었나? 싱글인 나는 매일이 설레고 매일이 축제다. 그녀가 나 혼자 잘 사는 싱글 중독자 이동욱과 만났으니 답답하다 정말. 최고의 파트너를 한번 뽑아보자면 저는 있어요. 네. 저는 그래. 저도 최근 나의 외모 자신감이 부쩍 떨어진 것 같다. 이동욱 씨 왜요? 이걸 얼택이라고 하네요. 어이가 없죠. 그런 이거 지금 약간 이동욱 씨 망언 아니. 설렘은 물론 웃음까지 가득했던 아찔한 인터뷰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보시죠. 올가을 죽어가는 설렘 세포를 심폐소생해줄 영화 싱글인 서울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두 분의 이 샷이 굉장히 낯설지가 않습니다. 아, 예.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는 네. 드라마였는데요. 저의 이제 그 전 남친 역할로 나왔었어요.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. 그러니까요.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. 여러 반응이 있었는데. 네, 이 장면이었죠. 맞아. 두 분의 그림체가 너무 잘 어울린다. 제발 이 조합 미쳤습니다. 보고 싶습니다. 드라마 좀 찍어주세요. 그래서 저희가 싱글인 서울로 찾아왔습니다. 함께. 올 연말을 책임지고 싶습니다. 그런 바람입니다. 예. 지금 혼자 살지 않는 자 모두 유죄.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이자 극단적인 싱글 예찬론자 영호. 페이지도 많지 않은데 미모보다는 가벼운 이라이트지가 낫지 않을까? 일은 프로지만 연애는 영 허당인 현진. 아직 귀엽단 말이지. 아, 예, 알았어요. 다음 주에는 용기 내보자. 씨, 막 눈웃음 이모티콘 안 보여? 이 사람 누가 봐도 눈웃음이 버릇이야. 여잔 직진이지. 아, 내가 자꾸 뒤로 직진을 하는. 물과 기름 같은 상극의 두 사람이. 아, 새로운 작가가 없나? 저 편집장? 싱글라이프 에세이 출간이라는 일로 엮이게 되는데요. 첫사랑 한번 써봐요. 재밌을 것 같은데.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 사이에도 로맨스는 피어날 수 있을까요? 싱글하게 썸은 불륜이다. 안돼. 뭐야? 내 건? 저 오랜만에 임수정 씨 로맨스 작품으로 또 이렇게 돌아오셨잖아요. 시나리오가 진짜 현실 공감 많이 됐던 이야기예요. 다양한 싱글 라이프가 있잖아요. 우리 이제 사회에는 서로 좀 다른 가치관의 사람들이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이 과정들이 너무 공감이 됐었어요. 네. 그리고 이동욱 배우가 먼저 이 작품의 제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무조건. 이동욱이 아니었으면 안 했다. 어떻게 됐을지 몰랐다. 야. 이수야, 우리 결혼할까? 배우 이동욱은 존재만으로도 멜로 장인이지만 한동안 감질만 나는 로맨스로 영화 팬들의 애를 태웠는데요. 근데 이번엔 네. 제대로 혼자 이제 플러팅 하시는 건가요? 어떻게 좀 노력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로맨스 작품을 하는 지가 진짜 오랜만에 한 거거든요. 네. 그동안 좀 예능 많이 하셨잖아요. 네. 예능인으로 알고 계신 네, 어린 맞아요, 친구들도 맞아요. 있어요. 유튜버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네, 원래 배우고요. 네. 싱글인 서울 전에 했던 작품들이 판타지나 네.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, 사람 사는 이야기 이런 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. 깐깐한 성격에 말은 많지만 막상 자기 속 얘기도 안 할 것 같고 늘 혼자 있는 거 보면 이 사람 친구도 없을까? 한마디로 피곤한 타입 맞죠? 네 맞습니다. 처음엔 툴툴툴툴 거리는데 점점 더 따뜻하게 챙겨주는 그런 면모가 있어요. 네. 근데 그게 실제 약간 동욱 씨에게서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. 네. 당신 때문에 내 심장이 뛰어. 네?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. 아니 뭐 좀 뻔한 질문이지만 우리 임수정 씨에게 그동안 정말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.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셨는데 이 중에서 최고의 파트너를 한번 뽑아보자면 누굴까요? 이동욱! 아니야 그런 거 너무 식상해요. 다른 배우 꼽으세요. 뻔한 질문 해주셨으니까. 뻔한 답변으로.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 그래도 그 중에서 정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떤 부분에서 미안해요 여러분.
제가 채식을 좀 오래 했는데 제가 못 먹는 성분이 좀 있어요. 근데 제가 못 먹는 성분이 안 들어간 맛있는 호떡을 네, 쉽지 않은데 찾는 거. 네, 그거를 찾아서 툭 건네주는 거예요. 와. 그래서 와. 그게 정말 너무 아직도 기억이 나요. 오, 이도 미담 하나 추가해요. 와,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.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가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려면 싱글이 답이다. 답답하다 정말. 자, 그렇다면 실제 두 분은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. 혼자가 좋다? 아니면 혼자는 싫다? 혼자도 괜찮다. 오, 혼자가 좋다? 혼자도 괜찮다. 혼자만 좋다.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? 혼자가 좋다, 혼자가 싫다인데요? 둘 중에 하나 말고 하나만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? 아, 혼자도 괜찮다. 그래서 싱글 라이프도 꽤 즐겁다. 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이동욱 씨는 두 개 중에 선택해 주세요. 제가 지금 혼자니까 네, 여기서 싫다 해버리면 네. 제 삶이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아서 그냥 좋다 하겠습니다. 그죠, 부정하는 느낌이니까. 네, 네, 네. 자, 그렇다면 두 분의 설렘 세포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성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에 대한 얘기보다는 최근의 이슈, 경제나 시사 등에 대한 얘기밖에 할 게 없다. 하나, 둘, 셋. X. 이성이 나에게 잘해주면 무슨 뽕뽕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먼저 든다. 하나, 둘, 셋. X. 마지막으로 심쿵한 것은 공포 영화를 볼 때였다. 그렇다면 언제 심쿵하셨어요? 저는 매일이 설레요. 매일이 설레요? 나 이도 혹시? 저는 세금 고지서 날라올 때 진짜 심쿵합니다. 야, 설렁하는 거 아니야? 참. 최근 나의 외모 자신감이 부쩍 떨어진 것 같다. 이동욱 씨 왜요? 그럼 나이 왜 도대체 어디가? 이걸 얼택이라고 하나? 요새 거울 보면서 조금 네. 어이가 없죠. 이거 지금 약간 이동욱 씨 망언 아니 요즘 좀 그런 식입니다. 이동욱 외모에 자신감 부쩍 떨어졌다. 말도 안 돼요. 근데 뭐 이건 시청자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게 제 얼굴 제가 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죠. 내 얼굴 내가 평가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. 자, 새로운 음식 혹은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일이 부쩍 줄었다. 이동욱 씨 줄었어요? 네. 네. 아니, 그리고 사실 새로운 음식은 네. 웬만큼은 거의 먹어보지 않았나. 아, 이동욱? 먹어볼 만큼 다 먹어봤다. 헤드라인 뽑는 기술 네, 이렇게. 대단하시네요. 하나, 둘, 셋. 계속해서 이어진 연애세포 생존 테스트.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? 이동욱 씨 마지막까지 네. 오래 하셨어요. 일단 임수정 씨 연애 세포가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다. 아직은 남아 있어. 네. 야. 언제든 연애를 시작할 수 있지만 연애를 막는 것은 단지 나의 귀차니즘이다. 비슷한가요? 네, 진짜 비슷해요. 아직 근데 그 남아 있다는 게 기분 좋은데요. 일곱 개였던 이동욱 씨네. 연애 세포 사망 직전. 어떡해. 언젠가는 연애하겠지. 피곤해.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, 뭔가. 근데 선배는 진짜 연애 안 할 거야? 나랑 딱 맞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. 혼자가 좋지만 연애는 하고 싶다면 올가을 싱글인 서울과 함께 연애세포를 심폐소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싱글인 서울 매력을 다섯 글자로 한번 표현해보실까요? 이런 거 어려운데. 이동욱 씨가 요즘 예능에서 워낙 활약이 많으시니까 기대가 됩니다. 매력. 임수정과 나. 매력은 임수정과 나. 네. 아, 이 이름 자체로 매력이다. 와, 이동욱과 나 이런 거 안 됩니다. 알겠어요. 빼시고. 네. 사랑에 빠짐. 오, 잘하네요. 갑자기 나오네. 변해를 원해? 홍보팀이요? 영화 꽃밤. 뭐야. 갑자기. 마지막 인사도. 나 집에 갈래. 즐거운 인터뷰를 선물해줄 싱글인 서울 응원할게요.